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좋으신 분입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따라오시네요.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이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담임 목사님 아직 가려 중이시죠? 네, 코로나 아직 그 확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이틀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계셔서 여전히 이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로 묶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픈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비롯한 모든 코로나 확진자들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주님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회복해 하셔서 그 마음이 더욱더 심신간에 육신으로 영적으로 더욱더 단련이 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질서의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인도하시옵소서. 더욱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지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여전히 성령으로 이 가운데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저마다 참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잘 산다는 것은 사실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르기에 시대별로 아주 특별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2000년도에 우리는 웰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웰빙이 뭘까요? 웰빙.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웰빙, 음식, 유기농 음식, 건강한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을 우리가 웰빙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힐링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삶에 다가왔습니다. 힐링 푸드, 힐링 음악, 힐링 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도 우리가 유행했었죠. 정신적인 삶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우리가 힐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 인생은 즐겨야만 해 하는 게 어떤 거였어요? 욜로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 플렉스해야 돼. 내가 지금 벌어서 지금 다 써야 돼. 즐기자라는 것이 바로 욜로, 플렉스, 소확행이라는 말로도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존버나 이생망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존버가 뭔지 아십니까? 존버? 자, 죄송합니다. 존나 버틴다라는 아주 비속어가 아주 유행하게 됐습니다. 이생망은 무엇이냐면 이번 생은 망했어. 다음 생을 노리자라는 말이 바로 존버와 이생망입니다.
바로 돈에 초점을 두었기에 돈이었으면 이번 생이 망했다. 우리가 비트코인, 주식, 부동산을 통해서 존나 버티자, 존버하자 라는 것이 돈에 초점을 둔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일까요? 갓생의 시대라고 합니다. 갓생. 혹시 갓생이 뭔지 아십니까? 신을 이야기하는 갓과 인생의 생자를 이야기해서 직역하자면 신처럼 사는 것, 보람차고 좋은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갓생입니다. 이 갓생을 요즘 MZ세대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초점을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내 인생의 삶의 촛대를 어디에 두느냐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만약 건강한 삶의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웰빙, 힐링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초점을 둔다면 우리는 존버, 갓생을 찾게 되겠죠. 즐기는 삶은 욜로, 플렉스, 수확행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그랬던 것처럼 2000년대 그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왔던 것처럼 결국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웰빙, 힐링, 욜로, 플렉스, 소확행, 존버, 갓생,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인생의 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떤 초점을 따라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알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리아. 자, 혹시 마리아가 누굽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또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 치유받은 예수님의 여제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초점을 살펴볼 이 마리아는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의 누이 동생,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를 성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과연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어떤 삶을 예수님께 드렸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자, 혹시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혹시 향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향유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자,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제가 이혜진 전도사님께 우리 성도님들 앞에 손에다가 조금 무엇을 발라달라고 조금 요청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향유 냄새입니다. 자, 얼마 전 제가 이스라엘을 다녀온 우리 전도사님께 선물을 받은 건데요. 어떻습니까? 향기가 참 좋죠. 맡아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면서 한번 맡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 후에 바로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는 나사로와 예수님이 주인공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사로, 그리고 둘째 마르다, 마지막 누이 동생 마리아까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좋은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나사로는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자,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아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부활을 맞이한 사람의 모습,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나사로와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 누이 동생이었던 둘째였던 마르다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이 예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할지, 어떠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예수님을 지혜롭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독특합니다. 마리아는 어떤 것을 가져왔나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옥합을 예수님 발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그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깨뜨려 버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다음 그 흘러나온 기름을 예수님 발 앞에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깨끗하게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마리아는 자신의 지극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향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때 당시 향유는 어떤 물건이었을까요? 향유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아주 값비싸고도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쌌냐면 마치 300데나리온. 이때 당시 임금이 한 사람의 임금 1년치가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율로 계산해 보면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가량의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고 340g의 향유 한 옥합,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얻기 위한 돈이 바로 이 300데나리온, 3천만 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구경도 못하고 평소에는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할 아주 귀한 물건이었죠. 그래서 그런지 이 향유는 여자들의 결혼 지참금이 되었습니다. 이 결혼 지참금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부족했던 시절, 굶주렸던 시절에 돈이 조금이라도 모이면 이 사람들은, 이 여자들은 한 방울 한 방울 향유를 사서 한 옥합에 넣어놓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계속해서 채워나다 보면은 이 340g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완성이 되고요. 그것을 칭칭 감아 봉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 날 그것을 열어서 자신의 남편 머리 위에 한 방울 떨어뜨려줍니다. 이 향유는 당신의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하여 때까지 잘 모아놓았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남은 향유들은 남편의 장례식에 쓰이게 됩니다. 남편의 장례식 마지막 날까지 향기로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향기롭게 마지막까지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함께 보내주는 것이 바로 이 향유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가 없던 여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힘들었고 운이 좋아서 결혼이라도 했지만 결국 구박대기, 결국 소방 맞기 딱 좋았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로 미루어 봤을 때 우리는 향유라는 것이 그냥 값비싼 물건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값비싼 물건, 가장 좋은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결혼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절에 마리아는 그 향유를 깨뜨렸다는 건 결혼을 포기한 마음, 여자가 혼자 살 수 없었던 시절에 자기 인생을 예수님 앞에 깨뜨렸던 것이 바로 마리아의 향유 도유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부활이 없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일부의 무리를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었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부활이 없다 말하는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너희가 들었으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니?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 없었으면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고 그 헛되이 죽은 것을 너희에게 헛되이 죽었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리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다. 부활이 확실하게 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을 설명하면서 부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그 촛대, 초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초점은 무엇에 맞춰져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의 초점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과 3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31절부터 34절까지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걸까요?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요, 이 선한 일을 더럽게 만들려는 악한 속임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내일 죽는다면 오늘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말이죠? 욜로입니다. 소확행, 플렉스입니다. 오늘만 살고 오늘 죽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내가 집 한 채 살 돈도 없으니 그냥 오늘만 살고 오늘만 즐기자. 세상의 소리가 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자랑은 하지만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나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는다. 나는 육신의 것을 모두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나를 살게 한다. 부활을 믿는다. 부활만 소망한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아주 경건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오늘 34절의 말씀과 같아야 합니다. 깨어 의리를 행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 거룩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은 오늘만 있으니 오늘만 즐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은 너희가 촛대를 건강과 힐링에 촛대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갓생, 보람차고 오늘 현실에 충실한 것,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전부 다 막금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라고, 바로 너희가 이 세상에서 즐겨야 되는 삶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갓생, 힐링, 건강,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것뿐이라면 우리는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깨어 의를 행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욜로의 삶이 아닌 홀로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홀로의 삶을 삽시다. 홀로의 삶을 삽시다. 하나님 앞에 홀로 사는 삶,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삶, 거룩한 삶으로서 다른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홀로 서겠습니다. 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상관없이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인생 향유 한 나드 옥합을 깨어뜨렸습니다. 그 한 나드 옥합은 그저 비싼 물건, 시간이 많이 들인 공들인 일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지금 이것이 아니면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나에게 주라고 하시면 내가 기꺼이 내어놓겠습니다 하는 인생을 드린 마리아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색깔 있는 글씨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마리아의 인생은 이 깨뜨린 이 사건은, 도유 사건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돼, 예수님도 그거 원하지 않으실걸,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원하시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이 자는 십자가를 지는 내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했다. 장례를 준비하는 그 마음 너무나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너희에게 알려질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깨어뜨리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삶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십자가를 준비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서 인정하시길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마리아가 행한 일이 온 천하에 향기로 작용하듯이 오늘 제가 마스크를 썼는데요, 오늘 마스크를 쓰는데 향유 냄새가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마스크 안에 향유를 발라보았습니다. 향유를 바르니 어떻게 됩니까? 향기가 나에게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이, 그리고 그 지역이 작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향내를 내는 그 작은 향유 같은 삶이 우리의 작은 삶에 묻혀지기만 한다면 다른 곳에서는 향이 퍼지지 않을지 몰라도 그 안에서는 지극히 큰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향내가 진동하는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초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향기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삶, 향기로운 삶을 살아내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내 삶을 깨어뜨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삶을 감당해내는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 절로 고백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삶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활을 확신할 때만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을 확신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마리아와 같이 내 삶을 깨뜨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깨뜨린다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의미 없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전제로서 부어지는 거룩한 삶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지혜롭고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분명히 확신합시다. 우리가 이 삶을 부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기롭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이끌어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요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향기로운 삶을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 삶은 향기롭지 못했습니다. 썩어 악취가 나고 주님 앞에 보내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임을 우리가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마리아처럼 향기로운 전제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순종, 자신을 향한 귀한 순종을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며 나아가라고 소망합니다. 그 결단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사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우리의 심장을 드리오니, 우리의 생명과 목숨을 드리오니,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시며 좋으시며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향기를 귀하게 받아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